여러분들 제가 어제 인스타 올린 거 보면 알다시피 바나나 병문안을 갔다 왔어요. 여러분들 그 혜환이가 형 지금 냉장고에 비타오베 두 박스 있는데 나 안 먹을 것 같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좀 한 박스 가져가라 이렇게 좀 하는 거야. 아니 뭐 다 가져가래 처음에는. 그래서 내가 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박스 냅두고 한 박스 내가 가져갈게 이랬어요. 들고 나오면서 까가지고 원샷 하나 딱 때린 다음에 버렸어. 이제 인천으로 올라와가지고 민수네로 놀러 가가지고 가니까 이제 민소가 있고 뚜루비도 있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야 니네 한 잔씩 마셔 하면서 줬어. 마셨어. 근데 나도 또 마셨어. 근데 그때 약간 느꼈어. 뭔가 약간 맛이 고농축이었어. 뭔가 진해 맛이. 어 뭐야 새로 나온 맛인가 하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버렸어. 집에 와가지고 이제 기부가 일어나 있더라고. 그래서 내가 기부한테 이제 야 기부야 이거 오늘 얻어왔는데 이거 마셔 하면서 비타오베 줬어. 내가 까져가지고 같이 마셨어. 근데 기부가 말했어. 어 형 맛이 좀 이상한데 이러는 거야. 근데 그때 나도 느꼈어. 좀 그 맛이 좀 이상하긴 해 하면서 막 마셨어. 근데 성원이 갑자기 어 형 이거 뭐야 이거 막 이러는 거야.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하니까 형 이거 날짜 좀 봐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딱 봤어. 14년 6월 20일. 그 내가 그거 보고 이제 우리 죽는 거냐? 근데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일하면서 3년 지난 것도 먹어봤어요. 3년 지난 거 먹어봤는데도 이게 탈이 안 났었거든. 야 뭐 별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하면서 이제 혜안이한테 연락을 했어요. 이제 급하게 그 나머지 한 박스도 분명히 날짜가 지나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죠 나는.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야 혜안아 이거 씨발 14년 2월 20 나 증거를 보여줄게. 잠깐 기다려봐. 이겁니다 여러분. 보이나요? 14년 6월 30일 14년 6월 30일까지예요 까지. 이건 진짜 문제 있다 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혜안아 이거 있으니까 조심해라 하고 혜안이는 이제 거기서 막 막 이래. 애가 막 당황해. 바나나가 막 전화상으로 막 어 형 다른 것도 그런 거야 하면서 막 이러면서 야 괜찮아 야 형 세 명 마셨어 괜찮아 아직까지 소식 없는 거 보니까 별탈 없는 거 같다 하면서 막 이제 이러고 이제 끊었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민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. 야 민수야 좆됐다 하면서 막 했는데 안 봐. 전화라니까 이제 받는 거야 애가. 어 형 무슨 일이야 이런 거야. 민수야 너 속 괜찮냐 하니까 어 형 근데 무슨 일이야 하니까 야 우리가 먹었던 그 비타오베 그거 14년도까지였어 말하니까 애가 갑자기 아 내가 그래서 화장실을 간 거였구나 막 이러고 있어 얘가. 뚜루비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야 뚜루바 좋댔다 야 속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라 하면서 막 이제 이거 사진 보여줬거든요. 뚜루비 답변 미친 키키키키키키. 그 와중에 포기부 갑자기 방에서 쓱 나오더니만 어 형 나 속 안 좋은 거 같아. 아니지? 아닌가? 기분 탓인가? 이러고 있어. 근데 지금 기부가 안 일어나 있어요. 죽은 건가? 그리고 난 다음에 박지한테 갑자기 연락이 오는 거야. 어 박지야 무슨 일이야 하니까 갑자기 형 괜찮아요 하면서 유유유유 막 하면서 막 오는 거야. 박지야 무슨 일이야 하니까 형 그 비타오백 제가 혜안이한테 준 거였어요. 설명을 또 들어보니까 박지 부모님이 이제 또 어디서 받아온 거래. 그래가지고 이제 괜찮겠지 하면서 이제 혜안이한테 이제 병문안 가면서 준 거였는데 이게 하필 또 그게 그거였던 거야. 박지는 돈을 주고 비타오백 박스를 사온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물로 받은 비타오백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혜안이한테 줬다. 박지의 암살 시도가 정말 시계 먹힐 뻔했다. 요 정도.